오늘따라 이렇게 머리가 역시 안 해보던 걸 했더니 잘안 되네요. 똥머리 어렵습니다. 카폰님, 제가 기타를 솔로를 할때 너무 진부해요. 으뜸음을 바꿀 때는 언제고 스케일 변환 펜타에서 메이저. 카폰님 말씀을 제가 앤드류님의 말씀으로 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원, 투, 쓰리, 포. 마이너 블루스의 일반적인 코드 진행을 C키로 연주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C마이너키라는 거죠. 이게 사실 캐니버렐 형님은 제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봐가지고 정확히 그 형님의 사운드를 딱 내진 못할 것 같기는 해요. 뭐잘 알아도 사실 그 사운드가 안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뭐 훌륭하신 형님이니까. 자, 이 상황에서 만약에 카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C마이너키니까 C마이너 펜타토닉만 갖고 솔로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보죠. 이 상황에서 뭔가 조금 다르게 치고 싶다. 그러니까 예를 드신 것처럼 펜타토닉에서 C 마이너 스케일로 조금 바꿔본다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서부터는 코드에 대해서 신경을 안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C 마이너 스케일을 F 마이너 코드에서 친다면은 그게 F 돌이 아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코드에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죠. 지금 제가 이제 코드 톤 같은 걸 따라가면서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그죠? F 마이너니까 F 마이너 코드 톤, C 마이너, 그러다가 A 플랫, G, C, 그다음에 다시 2, 5.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러다가 갑자기 굉장히 좀 재즈해졌죠, 그죠?
지금 이제 그 말씀을 드린 얘기는 뭐냐면은 자연스럽게 바뀐다라는 것이 굉장히 그 뭐지 말로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 거잖아요, 그죠? 블루스같이 막 치다가 갑자기 스케일 나오고 이러면 좀 어색하게 들릴 때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할 때, 그죠? 이런 것들이 좀 어색해서 뭔가 그런 나름대로의 방식들을 찾아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보통은 코드를 들려주는 방식이 되는 거겠죠. 이걸 뭐 쉽게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 이걸 제가 만약에 막 혼자 마이너 블루스를 연주한다. 1, 2, 3, 4 하다가 코드를 중간중간에 이제 넣는 형식으로 다른 스케일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좀 약간 좀 덜 어색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카포님의 질문에 뭔가 이렇게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혹 오늘따라 이렇게 머리가 역시 안 해보던 걸 했더니 잘 안 되네요. 똥머리 어렵습니다.